지금 대한민국의 KF21이 진출할 수 있는 국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시안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페루도 그 라파라고 경쟁을 이제 붙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미라지 2000하고 몇 대 안 되는 미라지 2000, 뭐 9대인가 미라지 2000하고 네. 그다음에 미그 29도 갖고 있어요. 근데 가동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네. 그래봤자 한 줌들 뭐 한 10, 뭐 10대 뭐 한 12대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주변국에 이제 분쟁이 있었던 게 에콰도르 같은 나라도 있고 뭐 콜롬비아는 분쟁이라기보다는 이제 만약 러시아 폭격기가 이렇게 뭐 비행을 한다면은 뭐 스크램블 나가야 되는 뭐 이제 그런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아르헨티나가 또 이제 뭐 F-16 뭐 중고기를 또 도입하고 이제 도입할 예정이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최소한의 공대공 임무도 좀 중요해요. 네. 어, 공대지는 두 번째고 공대공 임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 KF-11 블록1을 처음부터 오퍼를 하자. 제시하자. 아, 페루에. 예. 예, 예. 그런 예를 들어서 예, 예. 예를 들으면 예, 예. 이제 예, 예. 저희가 예를 드는 겁니다. 예시 국가로. 예. 된다 이거죠. 그게 이제 세일즈의 방향을 찾기 나름이다 이거죠. 그 나라의 어떤 그 안보 환경, 그다음에 공중 어떤 환경 위협받는 거 아니면은 뭐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걸 다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 가서 얘기를 하고 세일즈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비용 문제가 있는데 획득 비용 문제. 네. 그건 또 어떻게 할 건지 뭐 어떤 그 예를 들어서 폴란드 같이 뭘 제공할지 뭐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그 나라 이제 공군 전력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들어가야 돼. 맞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거를 이제 안 하고 네. 들어가면은 좀 무모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나라를 찾아가면은 뭐 대규모로 판매를 못 하더라도 뭐 20대 아니면 12대 이런 단위로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전망은 좀 밝다고 봅니다. 예. 그럼 이 페루 다음에 가능성 있는 국가 역시 뭐 가까운 필리핀이죠. 아, 그렇죠. 예. 예. 필리핀하고 우리 관계는 상당히 좋아요. 그 인도네시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네네. 또 태국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나라 간의 어떤 국가 대 국가 관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은 네. 필리핀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리핀의 어떤 그 가사 도미도 지금 아니 일단 단적으로 외교 관계 네. 그건 상당히 네. 우호 관계 좋다는 네. 거거든요. 네. 반면에 태국의 어떤 관광객들이 뭐 안 온다 같은 뉴스가 동시에 뜬 거 보면은 그럼 인도네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아 그럼요. 그럼 그걸 비교했을 때 동남아 국가 중에서 전반적으로 우리하고 이제 끈끈하고. 그다음에 군사 교류 협력이 아주 뭐 쉼도 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장교단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우리 방산을 또 보러 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필리핀이 제일 현재로서는 제일 가깝죠.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는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좀 이렇게 잘 가고 있고 지금 F-50M도 이제 오랜 기다림 끝에 성과가 이제 있었고. 네네. 그래서 지금 이 두 나라들은 이제 참 좋게 가고 있기 때문에 KF-11 블록원 얘기하면 자연스럽다는 거고. 아 말레이시아도 지금 포함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네, 저번에 아, 제가 말레이시아 DSA 갔는데 네. 놀랬어. 그 아, F-50 그 관련된 거 아니면 수리용 관련된 네. 뭐 마리온이죠. 네. 그냥 포스터를 그냥 엄청나게 크게 막 그냥 대대적으로 제일 좋은 그 홀에다가 위치해서 아. 아주 대접을 받고 있더라고. 아 그렇군요. 네, 자발적으로 또 홍보를 잘 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그 또 오파상이지만 네. 대리점이지만은. 예. 아 그리고 질문 있습니다. 지금 뭐 필리핀이 벌써 미국에서 차관을 제공해서 F-16V를 뭐 앞으로 계약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막판까지 갔다가 네. 만져보니까 가격이 좀 면밀하게 무장도 사야 되고 뭐 교육 훈련 문제도 있고 비용이 좀 증가하죠. 네네. 그다음에 그거를 인도받는 시기. 그걸 다 따져보니까 일단 만지고 있다가 일단 살짝 놓고 그러니까 뭐 이게 끝났다 그게 아니라 네네. 잠깐 좀 쉬면서 KF-11 거 좀 자료 좀 받아와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렇게 된 거였군요. 네 지금 그런 과정이죠. F-16V는 전혀 지금 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이 완전히 난 게 아니에요. 아. 근데 이제 해외 그 언론들이 있어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하시면 나오는 언론을 보면은 네. 이 F-16V의 도입국으로서 이렇게 미리 올려놓은 글이 있어. 이제 그걸 보시고서 얘기를 하면은 계약이 다 끝나서 끝난 것처럼 주문이 들어간 것처럼. 아 그렇게 네, 그렇게 아, 돼버린 거죠. 그래서 몇몇 분께서 댓글로 그런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기사가 예. 조금 앞서가는 기사가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돈만 가져와. 내가 이거 만들어서 줄 수 있어. 그리고 그 대신 거기에 부장품들 뭐 무장이라는 여러 가지 네. 교육 훈련 이건 예. 다 이렇게 있어 패키지가 있는데 이거 다 돈을 합하면은 조금 돈이 올라갈 거야. 많이 올라가죠. 근데 최종적으로 네. 뭐 니도 급하고 나도 급한 게 이제 중국의 폭격기라든지 지금의 전투기가 자꾸 이렇게 못 살게 구는데 나도 너한테 빨리 주고 싶은데 아 우리 알다시피 생산 라인 지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잠깐 쉬었잖아. 그리고 F-35 공장 따로 이렇게 분리했잖아. 그리고 뭐 저쪽 슬로바키아 뭐 이 다른 나라 바레인 네, 네. 여기도 좀 조이대. 불가리아도 주고 불가리아도 기다리고 있고 네. 특히 대만은 벌써 주문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거기도 급한데 지금 못 주고 있잖아. 이 필리핀 당신네들은 더 네. 한참 기다려야 돼. 그게 이제 뭐 앞으로 6년 이상. 6년, 7년. 그러면 예.
그걸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잠깐 내가 좀 쉬고 올게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야 빨리 KF12 블록 1이라도 알아봐. 누가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보자. 잠깐 비교해보자 이거지. 예. 지금 그런 시기에 와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거였군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KF12 블록 1만 가져와도 미티어를 쏘잖아요. 미티어. 그러니까 장거리 사거리가 200에서 300km입니다. 그 전투기 예. 띄우면은 빨리 받아서 띄우면은 아이고 중국의 H6가 어디를 얼씬거립니까? 깜짝이야 하면서 도망가야죠. 바다 어때 중국이 네. 지금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SU-30계열들 뭐 J-16도 있지만은 네. 다 같이 떠가지고 야 가 나가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잖아요. 그렇죠. KF-21 블록 1이 그 수준이 네. 된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생김새가 스텔스 전투기 생겼으니까 이 중국 전투기 조종사가 J-16이 나와서 SU-30이 이제 그렇게 볼 때는 아 저 뭐야 스텔스야 뭐야 이러면서 이제 그 심리적인 그 싸움도 있죠. 그렇죠. 공중에서.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KF-12 블록 1이 아주 유명한 거죠. 하여튼 일단 이 외형이 잘생겼어. 스텔스가 잘생겼어요. 물론 이제 날렵하게 잘 그게 실제 레이더 상대방 그 적대국의 레이더에 포착되는 거를 이제 그 줄이려면은 낮추려면은 좀 더 면밀한 여러 가지 센서 뭐 이렇게 내장하고 뭐 해야 되는 게 뭐 미사일도 뭐 집어넣고 해야 되는 개발이 네. 따라야 하겠지만은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 포착률이 낮은 예, 적 레이더의 포착률이 그렇죠. 낮은 일단 기본 설계는 돼 있다 이거죠. 네네. 포착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되는데. 아니 그럼요. 뭐 일정 네. 거리에서는 멀리서는 포착이 안 되는지 그 정도의 디자인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 페루, 필리핀, 말레이시아를 거론하셨는데 또 네 번째 국가가 또 있을까요? 뭐 당연히 인도네시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당연히 가져갈 수밖에 없는 나라. 예. 그래서 그 와중에 이 인도네시아를 이제 뭐 거북하게 말씀을 드린 거는 네. 우리가 이렇게 페루나 말레이시아나 필리핀하고 막 상담을 본격적으로 할 때 조만간 가까운 시일 내 예. 그때 또 인도네시아 이제 와가지고 아 우리가 먼저 예약을 했는데 요 또 쇼를 할 것 같아. 아이씨. 이거 내가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돈을 줄까 말까 줄까 말까 또 요 쇼가 또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아 또 안 걸리겠습니다. 빨리 넘어가시죠. 아 그러니까 이게 네. 참 계속 참 불편한 그 존재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럼 다섯 번째 국가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블록 2 단계인데 역시나 블록 2 네. 현재까지는 블록 1에 한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 아무래도 그동안에 유럽에 아주 고성능 전투기를 도입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네. 지금 뭐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는 네. 블록 1은 아니고 2부터 이제 네. 그러면 이제 네. 그거는 28년도죠. KF-21의 블록 1이 나오고서부터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때도 그런데 이제 시간상으로는 이제 바로 이어지는 시간이다 이거죠. 그렇죠. 본격 협상이나 네, 맞습니다. 어떤 정보 제공도 바로 이어지는 이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멀리 남아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동 쪽 이렇게 살펴봤는데 네. 유럽 쪽에는 대한민국의 KF-21을 도입할 국가들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 아쉽게도 네. 그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네. 급작스럽게 F-35가 많이 들어갔어. 선택이 많이 됐어. 아. 그래서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일단은 이제 관망을 좀 해야 되는 게 F-50 그 폴란드 PL 버전 네. 그거 완성 잘해서 네. 납품을 제때 하면은 어떤 이제 레인밸류가 올라가요. 아, 이 카이가 제작 납품이 확실한 나라다.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주변국 중에 이제 중소 공군력들이 있는데 네. 몇 개 뭐 그래봤자 몇 개 안 되는데 네네. 한번 검토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F-35를 받지 못한 국가. 뭐 F-35보다는 뭐 이렇게 사각지대 국가들이 있는데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포르투갈이 뭐 이제 그 좀 후방 국가인데 나토에서 네. 그 전투기가 이제 F-16 옛날 노후 전투기들이에요. 아, 물론 그래요. 이제 뭐 개량된 거지만 암남 미사일 발사할 수 있는 전투기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제 후전이 되면은 우크라이나에서 말한 대로 F-16을 더 필요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유럽에 남아 있는 F-16 AMPM 네네. 전투기를 다 이렇게 또 이렇게 뒤져서 가져다 줘야 돼요. 128대나 30대 만들어 주려면. 아. 그럼 포르투갈 공군이 또 빼다 줘야 되는 대상 국가예요. 어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그것도 이제 중소 공군력인데, 그래서 포르투갈 공군이 그 입장에서 이제 그 주면서 뭔가 빨리 받을 수 있는 전투기. 그러면 그거는 유로파이터 타이프이나 라파라 아니야. 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아, 비싸고 일단 그 운영 유지비가 거기 포르투갈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그 예산이 그렇게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아 국방비가. 예, 네. 국방비가 그 나라는 이제 후방 이제 나토의 후방국이기 때문에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거를 선택할 수 없고 뭔가 가성비가 높으면서 후방 지역 예를 들어서 러시아 폭격기가 저쪽 발트해를 거쳐서 북해를 거쳐서 이렇게 내려 대서양으로 빠져나갈 때 그 일단 스크램블 나가서 좀 견제를 밀어내는 역할이거든요. 예, 예. 그쪽 대서양 쪽 방면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딱 그 정도 할 수 있는 전투기가 뭐가 있을까 이제 따져볼 수 있고 획득비용도 좀 싸고 그다음에 운영 유지비가 싼 것들 쌍발이지만은 네. 그러면 일단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포르투갈 같은 나라에서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스페인은 이제 에프카스 이런 데에 매여 있고. 아.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유럽의 나토 국가들이 수송기를 사는 것도 A400을 도입한 나라가 있는 반면에 뭐 C-130J를 산 나라가 있고 또 일찌감치 C-17을 뭐 C-17을 네네. 도입한 나라가 있고 공동 구매한 나라도 있지만은 네. 공동 운영도 하고 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엠브레어 C-390도 또 선택한 나라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헝가리 같이. 아, 그래요. 그런 측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 국가의 한국 군용기인데 어떤 그런 제3국가 남미에 브라질에 네, 그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이제 자, 그동안에 이제 외교 관계라든지 국방 협력 관계를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지만 꾸준하게 쌓아가면은 충분히 포르투갈 같은 나라에 이제 뭐 소규모로 판매할 수 있는 거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KF-21을 도입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단 올인하고 있는 게 스웨덴 사브사의 슈퍼 그리펜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 브라질 자체가. 네, 그래서 아, 만약에 이제 F-5, EF를 이제 물론 대상 전투기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일단 검토는 또 하겠죠. 뭐 나중에 KF-21이라고 또 슈퍼 그리펜을 더 사냐 마냐. 아.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영업을 어떻게 하고 국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을 하면서 접근할지.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브라질은. 근데 아. 반대로, 네네, 반대로 C-390 네. 뭐 지금 C-130H를 이제 대체하는 사업으로서 네. 390을 우리가 또 선제적으로 사준다. 네네. 사업을 만들어서 도입을 한다. 아, 그럼 또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되니까. 이게 지금 C-130H를 대체한다는 얘기는 발제는 돼 있어요. 뭐 합참이나 국방부 쪽에서 네. 방사청도 예. 차후에 좀 뭐 올해는 얘기를 안 하는데 내년도에 25년대 이러한 사업을 뭐 해야 되겠다. 최초에 이제 뭐 발언이 나온다든지. 네네. 그런 측면에서 뭐 C-390을 더 사주겠다. 물론 경쟁을 또 시켜야 되겠지만은 형식적으로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뒤에서 내밀하게 얘기를 해서 반대급부로 뭐 수송기 기술도 좀 다오. 물론 저번에 말한 대로 좀 더 성능이 좀 올라간 거, 더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거. 예. 현재 이 엠브레어 사업뿐만 아니라 엠브레어하고 지금 협력 관계는 있는데 네네. 실제 뭐 외형적으로 협력 그 MCX 수송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나라 아랍에미리트하고 얘기는 계속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아랍에미리트는 기술이 아니라 이제 돈, 자본금을 대는 거고. 그러면 기술을 받아올 때는 현재 뭐 엠브레어가 제일 적당하죠. 그래서 그런 게 얽히고 설키고 이제 하다면 좋은 쪽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KF-11을 좀 뭐 사라. 왜냐면 이제 거기 구형 전투기가 F-5, EF 개량형이지만은 그것도 뭐 수명이 다 되고 있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AMX 공격기 네. 이제 이것들을 과연 그냥 슈퍼 그리펜 한 30여 대로 다 채울 수 있나 못하죠. 아. 그리고 이제 잠재적으로 베네수엘라가 자꾸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뭐 옆에 나라 먹겠다고 지금 최근에도 뉴스 나왔지만 그리고 또 너무 이 브라질 땅이 크니까 예. 어떤 공중 초계 순항 뭐 초계 뭐 비행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횟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전투기 소요는 줄어들 수는 없고 아. 지금은 이제 뭐 옛날 전투기 개량해서 버티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소요 대수는 앞으로 나올 텐데 그거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러니까 도미니카하고는 비교가 안 돼. 브라질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우리가 하게 달린 거죠. 자 그럼 유럽 지역에서는 폴란드와 포르투갈 외에는 안 보이는 거네요. 일단 F-35 점유율이 높고 벌써 다 예약을 해놨고 그리고 지금 유로파이터 타이푼 네. 그리고 이제 그 공동 개발국이니까 네네. 라팔 뭐 크로아티아는 벌써 라팔을 이제 주문했고 뭐 그리스도 그렇고 예. 막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튀르키예는 자체 칸이라고 이제 뭐 지지부진하지만은 네. 지금 진전도가 네. 어쨌든 나중에 언젠가는 나올 비행기고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KF-11 거는 생각 안 할 거 당연히 경쟁자로 생각하지 그래서 튀르키예도 이제 배제돼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작은 공군력의 어떤 좀 그런 갭을 어떤 잠재적인 앞으로 향후에 러시아 폭격기, 장거리 폭격기 대응하는 어떤 그런 수요, 소요 네. 그런 나라들을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의 주제 유럽 항공 업체들이 대한민국의 KF-21을 두고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 느끼고 있다. 긴장을 시작을 했다. 네. 이것은 바로 유럽의 그 항공 업체들이 자신들이 먹어야 할 진출해야 할 국가들을 이 대한민국이 점령할까봐 무엇보다도 예. 이제 그거는 이제 향후에 일어날 일들이고 무엇보다도 개발 과정이 되게 순조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대로 설계된 비행기네 문제 없겠네 이제 그게 두려움을 이제 갖게 만드는 거고 자 저렇게 되면 금방 수출 시장에 나오겠네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제 막 입방안을 찌면서 야 저거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리고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이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그 옛날에는 이제 중국이 J7 가지고 많이 이제 아프리카 지역을 이제 진출했었는데 네. 지금 자국의 어떤 수요, 그 최신 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뭐 많이 급하니까 대만 문제 때문에 네. 어디 수출 뭐 할 것을 엄두를 못 내고 있고 동시에 일본도 항공력이 어떤 기술력이 있다고 하는데
뭐 지금 거기도 지지부진하죠. 그렇죠. 뭐 나올 수가 없는 물건이 없고. 예. 더욱이 대만은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이죠. IDF가 이제 자체 전투기인데 그것도 개량용을 최근에 이제 엔진 개발을 해서 시도를 했는데 예, 실패하지 않았어요. 예, 실패를 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 동북아에서도 이 기술력이나 이렇게 모델들이 있는데 뭐 개량용을 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새로 뭐 만들어낸다든지 네. 그걸 기본적인 실력이 있는데 수출 시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죠. 딱 등장을 이제 가지고 제대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국가들.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을 제외하고 러시아 제외하면은 뭐 영국 중심의 그 합작 전투기.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드디어 등장을 했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게 뭐 지금 우리 방송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저도 오랜 기간 이렇게 뒤져봤어요. 목록을 이제 가지고 계속 살펴봅니다. 우리가 과연 이게 수출이 잘 될까? 그다음에 경쟁국은 어딜까? 근데 이제 뻔할 뻔짜가 돼버렸어. 어느덧 세월이 이렇게 흘러와서 우리가 발전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국뽕이 아니라 제가 합리적인 국뽕. 아니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이 네. 매니아로서 출발했는데 살면서 겪었던 건 그대로 느낌이 소감이 지금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제는 우리 시대다. 예. 야 우리 시대다. 그래서 와. 저는 과감히 이제 말씀드리는 게 KF-21 블록1부터 이제 팔자. 그럼요. 예. 예. 그 필요한 나라 있다. 왜 뭐 예. 블록2만 자꾸 중동 기준으로 해서 폴란드 기준으로 얘기하느냐. 필리핀 같은 나라 급하다. 우리 가격만 잘 맞추고 조건만 잘 맞추면 그리고 나라가 가까워요. 후속 군수 지원 조건이 좋은. 아 그럼요. 거리가 가까워. 예. 몇 시간 거리야. 아 그렇죠. 여기서 뭐 어떤 기술자들이 그 정비사들이 파견 예. 나가잖아요. 그럼 비행기 여기까지 타고도 금방 가서. 다섯 시간만 가면 됩니다. 가서 그냥 어디가 예. 뭐 고장 났는데.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예. 1박 2일로.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화물 기편으로 해서 부품 예. 막 공수해서 바로 그냥 고칠 수 있고. 야. 그러니까 필리핀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입지 조건이 좋은 거죠. 서로가 관계도 좀 좋고. 예. 그래서 자꾸 이제 필리핀을 강조해야 하는 거예요. 예. 아 그렇군요. 예. 현지 생산은 인도네시아가 아니고 필리핀으로 해야 되겠어요. 아, 그러고 싶죠. 일단은 네. 관계 좋은 나라고. 예.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도 참 이렇게 기분 좋은 방송 해봤습니다. 이렇게 매일 긍정적이고 아주 기운 넘치는 이런 방송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안 되겠죠? 아 계속 해야죠. 네? 계속 해야죠. 아니 뭐 이렇게 좋은 기사만 저희가 이렇게 방송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저 나쁜 기사인지 저도 이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방송할 소재가 또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것만. 좋습니다. 오늘 방송은 기분 좋게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그리고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